오늘은 만능 종합 살균 살충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자가 제조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자가 직접 제가 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 살충제입니다. 맨 왼쪽이 유황입니다. 자담 유황. 왼쪽에 진한 황색이 자담 유황이고요. 두 번째 게 가운데 있는 것이 자담 오일입니다. 자담 오일. 세 번째 것은 은행 삶은 물입니다. 은행 삶은 물. 자, 이 모든 자담 유황하고 자담 오일은 자담 농법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맨 끝에 그 유황 쌀, 은행 삶은 물은 은행 가을철에 은행을 주워다가 큰 솥단지에 삶아서 만들어 그 삶은 물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담 유황과 자담 오일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밭이 적은 사람들은 몇 년 동안도 쓸 수가 있고 밭이 많은 사람들은 또 뭐 한 1~2년 쓸 수가 있겠죠. 은행 삶은 물도 충분하게 20리터 통으로 몇 동씩 만들어 놓으면 1년 동안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쓰면 농약값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에다가 20리터, 이거는 지금 40리터 분무기인데요. 20리터 기준에서 자담 유황은 48cc, 그러니까 약 50cc, 이게 50cc 계란컵입니다. 이런 계란컵에다가 48cc니까 거의 뭐 한 컵 정도 따르면 됩니다. 20리터 기준입니다. 물 20리터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거 자담 오일은 400cc니까 이 계란컵으로 8컵 따라서 쓰면 됩니다. 8컵.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오른쪽에 거는 그 은행 삶은 물인데요. 은행 삶은 물은 600cc입니다. 600cc니까 이 50cc 컵으로 12컵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작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무기식의 농약통에다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참고로 이 고추밭에도 톡톡이 효과를 보고 있고, 여기 고추밭에도 노린재나 뭐 거의 병충해가 없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 옥수수밭 밑에 케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기농이기 때문에 뭐 농약 성분이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자두나무에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나무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도 지금 거의 병충해가 없이 포도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이, 가지, 아무튼 그 다음에 참외밭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또 수박밭이 있습니다. 수박밭에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비율로 타서 쓰게 되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모든 작물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 종합 살균 살충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배합해서 뿌리는 장면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합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막대기로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어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매실나무인데 매실나무의 쐐기가 바글바글했습니다. 근데 몇 번 이게 한 두세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쐐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실나무에도 이렇게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 밑에는 참외밭입니다. 참외밭도 지금 이것으로 노린재가 참외밭은 엄청 많았었는데 노린재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다. 자, 이런 식으로 참외밭에도 이걸로 이렇게 방지를 해줍니다. 자, 참외밭. 그 다음에 여 뒤에는 살구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살구나무. 살구나무도 이렇게 방지를 해주고요. 살구나무도 쐐기가 잎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예, 만능종합 살균 살충제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고추밭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고추밭인데 지금 고추밭도 이걸로 방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충들이 다 살았습니다. 예, 노린재도 없고요. 일반 뭐 여러가지 또 나비도 고추밭에서는 잘 안 옵니다. 이게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되면은. 자, 고추밭. 고추밭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감나무도 있습니다. 자, 감나무 밭은 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지금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작물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자두나무도 쐐기가 많아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쐐기도 방지를 좀 자주 해줘야 됩니다. 쐐기가 한번 저기 번식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번식해서 이파리를 다 갉아먹습니다. 자, 이건 대봉 감나무입니다. 감나무도 이 방제 덕분에 감이 몇 개 지금 살아 있습니다. 방제를 안 해주게 되면은 또 이게 감나무도 쐐기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감이 몇 개 오래 달리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이게 만능 살충제도 과일나무도 할 수 있고 고추 뭐 여러가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서 좋습니다. 여러가지 약을 할 필요도 없고 이것만 한 좀 타가지고 해주면은 모든 충들이 다 방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심지어 고구마 잎이 한참 많이 갉아먹었는데 벌레가 갉아먹었는데 지금 한두 번 약을 해주고 나서는 고구마 잎도 쌩쌩합니다. 지금 벌레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고구마는 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는 계속 벌레들이 먹기 때문에
고추밭에서는 고추밭은 안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고추밭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열흘에 한번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거의 충돌이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쩌다가 한두 개씩 좀 구멍 뚫는 고추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의 90% 이상은 방제가 됩니다. 이걸로 해서 만능 살충제로 해서 거의 다 방제가 다 됩니다. 자, 이렇게 고추도 해주고 또 옆에 양배추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양배추도 벌레 가가먹는 거 애벌레들이 이걸로 해주면은 방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면은 이 만능 살충제 하나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양배추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벌레들이 나비도 이렇게 맞으면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 땅에 떨어지고 없네요. 메뚜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메뚜기 뛰어다니네요. 메뚜기도 갉아먹고 별게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양배추도 약을 이런 천연 살충제를 사용해서 하면은 농약 잔류가 염려 없고 유기농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벌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양배추도 해주고요. 케일도 해주고 하여튼 모든 작물에